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등일체 재불향이라. 대구에서 우리 오늘 그 거사님 여기 왔을 거예요. 유명한 분인데 고전연구에 동양고전연구원에 아마 회원인 것 같아. 이 동양고전연구원이라고 그거는 그 교수들 또 대부분 병원 원장이더라고. 근데 그때 인연이 묘하게 돼서 내가 그 수석 고문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법문도 해주고 그분들이 내한테 이제 그 보냈는 모양인데 그 50두 가지를 팜플에서 가지고 왔더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등일체 물이라고 해놨어.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시라고. 등일체 재불회향이라. 그걸 빠졌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에서 밝힌 거예요. 등일체 재불회향이란 말은 모든 부처님 앞에 이걸 회향해야 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처님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법문 들어보긴 하겠냔 말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고 그래도 부처님 덕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알았죠? 저 기독교인들은 축구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나 웃을 일이 아니고 얼마나 그 장애. 그건 실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말이요. 우주 밖에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웃을 필요는 없는 거라. 그 간절한 정신통일해갖고 하려고 거 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공덕은 우리가 부처님 앞으로 회향하자 말이요. 아이들이 잘된 것도 부처님 덕이라고. 그 대신 남편을 제도하려면 남편 덕이라고 해야지 부처님 덕이라면 싫어하고만 또. 그러니까 당신 덕이라고. 여기 남자 된 분은 마누라 덕이라고. 서로 그럽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많이 깊어졌거든.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그래버리면 막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방편을 잘 써서. 그러니까 오늘 이 공덕은 참 부처님 앞으로 회향하자. 그라. 등일체 재불회향. 네 번째는 지일체처 회향. 지랑 이를 지자요. 일체. 처에 그 회향을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현실적인 곳은 어디요? 어? 바로 여기 아니요 여기 부석사. 부석사 아니면 이런 법문을 어떻게 듣고 부석사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정법을 들을 수 있겠나? 이 곳으로 회향을 하자는 말이요. 좀 키우면은 대한민국 춘하추동 사시절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전쟁통에 태어나서 우리 공부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고 더 크게는 남선부조 동양 대한민국. 그러니까 현재점에서 크게는 우주법계 이르기까지로 회향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좁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추접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요.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꾸고 항상 깨끗이 닦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가까운 집은 곳은 바로 이 몸뚱아리요.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이 몸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이 몸뚱아리 속에 다 있어. 삼신사지는 체중원이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모욕도 시켜주고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니까 적당히 보호 잘하고 음식도 너무 과식이 해버리면 큰일이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오래 삽니다. 생각은 무심이 제일 좋고 유심을 하더라도 아까와 같이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음식도 과식하면 안 돼. 과식, 폭식, 야식은 아주 금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 명절 때 많이 사람이 죽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자녀들이 멀리 왔다가 그냥 부모 생각한다고 온갖 것 다 들여다 잡수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많이 잡수지 마세요. 그러고 빨리 잡수지 말고 저녁에 많이 잡수면 그대로 가고 막. 저녁에 잡수면 귀신이 먹는다 죽는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음식을 배가 고프더라도 저녁에 혹시 잡수게 되더라도 두 시간 후에 소화될 만큼 해놓고 기모셔야지 바로 자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아예 죽으려면 그렇게 가버리면 간단한데, 설 죽어놓으면 병원에 가 수술한다고 돈 다 까먹고 고통받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고통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도 오래오래 씹어 잡수면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잡수라고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반드시 그 참선하고 하기 전이나 이제 모욕 제기하고 정성 들여 냉원욕하고 그러소이. 그러면 이제 지 일제체 내가 네 번째제 그러니까 구호일제 중생이상회양 그 다음에는 불계해양 등일체제불해양 지일체처해양 다섯 번째는 무진공덕장회양 다함이 없는 공을 들이고 덕을 피해야 돼. 에? 그런 대로 회양을 하자. 여섯 번째는 입일체 평등 선근회양이라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평등해야 돼. 남 잘 사는 것도 그렇고 깨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평등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대신 선근, 좋은 선근으로 평등해야지. 나쁜 대로 평등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잘 산 대로 평등해야 됩니까? 못 산 대로 평등하면 좋아요. 깨친 대로 평등하면 좋아요. 매한 대로 평등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근으로 우리가 해양하자. 나쁜 것보다 좋은 것으로 평등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 평등 선근회양. 일곱 번째는 등 수순 일체 중생회양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요. 우리가 수순이라는 건 말은 야간 공부되기는 어렵습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남 슬픈데 나는 웃으면 안 되잖아요. 남 즐거워하는데 나는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순도 그렇게 잘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등 수순 일체 중생 회양이라. 이 나는 이 법당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 목수가 지었잖아요. 곡식은 누가? 농부가. 옷은 누가? 배짜는 사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농부의 고마움, 또 옷을 입을 때는 배짠 사람의 고마움, 집에 살 때는 집 짓는 사람 목수의 고마움. 여러분 여기 올 때 걸어오진 않았지? 그럼 차 만드는 사람의 그 고마움.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고맙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전부 일체 중생들한테 이 공덕을 회양하잔 말이요.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저절로 있는 게 아니요.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나 나를 칭찬해주는 부모나 전부 나한테 은인이더라니까. 저 공자님 말씀은 굳이 우리가 되새기지 않더라도 도선자는 시어적이요 도학자는 시어선이다. 나를 착하다고 하면 나의 적이요 나를 나쁘다고 하면 나의 스승이라. 이 50점은 주겠더라고. 아니 세상에 나를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 스승으로 삼는 건 좋지만 나를 착하다고 칭찬하는데 원수로 삼으면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쓰지? 그러니까 칭찬해도 나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요 꾸질함을 해도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니까 다 좋게 생각하자 그 말이요.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럼 지금 몇 가지 했어? 일곱 가지 했지. 그럼 여덟 번째는 진여상으로 회양하자. 진여라면 참진자 같은 여자인데 여자는 여법하고 여여하고 참되고 여여한 것으로 우리가 회양을 하자. 우리 근본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되면서도 여법한 대로 우리가 회양을 하자. 이제 아홉 번째는 무박 무착 해탈회양이요. 무박이란 뭐냐? 없을 못자, 얼길 박자. 속박된 바 없이. 에? 친소업박이라 하네? 친한 사람하고도 얽히고. 에? 또 나같이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도 나하고 섞은 사람. 에? 얽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고통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런 친소업박. 이거로부터 벗어나자 말이요. 업업자, 속박할 박자거든. 에? 그러니까 친한 것도 괴로운데 뭐 때문에 원수를 맺으냐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대해탈을 누리자. 그런 대로 회양하자 말이죠. 무박, 무착, 해탈로 회양을 하자. 그라. 이제 열 번째는 뭐냐? 이 법계 무량 회양이라. 이 법계, 우주 법계 아니요? 우주 법계, 한량 없는 이 우주 법계로 회양하자. 우주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한번 살펴봤다고. 여러분 이 지구가 커요 적어요? 에? 크다는 사람도 있고 적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얼마나 적다고 생각한 것하고 크다고 생각한 것하고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지구는 대부분 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크든겨 적든겨. 대한민국이 적다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예?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될 때는 대단해 클 거예요. 어? 대한민국도 큰데다가 나는 대한민국이 큰 줄을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나 큰지. 예? 그런데다가 내가 땅을 좀 살라가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키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도리가 있거든. 또 손만 턱 들어도 깨쳐버려. 빙글에 미소짓기만 해도 깨치고 그런 도리가 있고 구구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법문하고 입에 피가 나오도록 목이 아프도록 해서 제도하는 수 있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네, 잘 들어서 한 생각 일으키면 일체 중생 제도하는 도리가 있다니까. 싹 다 성불시켜가지고 제도 다 해버려 그냥.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야. 두 번째는 이제 손만 척 들고도 깨쳐버려. 그걸 빙글에 미소만 져도 되고 모양만 봐도 가마를 받고 깨치게 한 도리가 있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돈도 주고 그 사람 가려운 데도 긁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법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서 얘기해봐요. 에? 구구다 구구다. 참 구구각색이네. 어때? 한 생각 딱 일으키기 전에 그냥 중생 자태 제도해버려. 그것이 좋다는 사람 손들어봐요. 또 두 번째는 빙그레 미소만 짓고 손만 척 보고 내 모양만 봐도 다 그냥 감화를 받고 제도하는 방법이 좋다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돈도 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법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도하는 법이 좋다는 분.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다 줘야 돼,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거라. 알았죠? 네. 무엇이 좋다 하지 말고, 대욕은 무욕이야.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 이걸 다. 다 그래야지. 그 소리 나는 나오기를 바랬는데. 응? 그래서 한 법도 취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요. 그래서 이 무량 한량없는 우주법계로 회향을 해보시면 도량이 커져. 지금 땅 한평 살라가니까 옹졸해지더라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구에 비하면 적재. 지구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거예요. 태양에 비하면 태양이 내 몸뚱아리다라면 지구는 겨자씨보다 더 적어. 뭐 130만 불이라 하니까 한번 상상만 해봐. 이 태양이 얼마나 적은 걸 내가 증명할 거예요. 이 우리 보는 은하계 비하면은 2천억 개 별 중에 하나라고 그래. 그럼 얼마나 적당 알겠지? 이 은하계가 얼마나 적는 걸 내가 증명할 거예요. 요새 과학자들 말에 의지해서 말하면 은하계도 수십억 개 있다고 그래.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이 우주를 어떻게 봤느냐? 이거 알 필요가 있지 않아?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 세계로 본다면 이러한 지구가 한 천 개 모임 일 소천 세계요. 소천 세계가 천 개 모이면 중천 세계요. 중천 세계가 천 개 모이면 삼천 대천 세계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일 사바 세계라고 그래. 이 삼천 대천 세계가 백억 개 모이면 일 불찰이요. 이 허공 가운데는 미진수 불찰이 있느니라 했단 말이요. 요새 과학자들이 은하계도 수십억 개 있다 하니까 이제 짐작이 가제. 이렇게 큰 우주도 나보다 적은 거예요. 나는 우주를 다 감싸.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성경의 말을 나는 예수가 7년 동안 스님 생활하더니 크게 깨쳤더라니까. 나는 길이 곧 나요. 나는 진리라신 진리가 곧 나며 나는 빛이라 빛이 곧 나야 하냐 말이야. 우주가 다시 봐라. 빛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길이란 순리거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나밖에 신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겨야지. 이 얘기를 초파일 전야제 때 그 했더니 그때 신부가 축사로 왔었거든. 그 신부가 아이 성경 얘기를 한참 했더니 이번에 법문들로 한 열댓 명이 왔더라니까. 어떻든 간에 그분이 훌륭해서 물론 왔겠지만은
우리는 다 통해야 돼. 제자백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불교만 고집하지 말고. 어디 가나 저분은 보살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 종교가 뭐요? 아, 그때 나는 불교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절로 복이 아니요? 꼭 믿으시오. 하고 소리 안 쳐도 여러분이 행위 좋으면 다 불교 믿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집안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효도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지.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혼자만 잘 살아도 되냔 말이에요. 잘 살면 좀 베풀고 그래야지.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쓰겠어? 국가한테도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요. 이거 불법 말로 없어도 참 좋은 말 아니요. 그래서 이 큰 우주가 아무리 커도 내 속에 다 들어온다. 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도 중생이 무비시하다. 육도 중생이 다 너 한 입 없다. 천도, 인도, 지옥, 아기, 축생, 수라가 다 육도 아니여. 우리 사바가 육도로 다 됐지 않아요, 우주가. 지금 이 형상이 있는 이 지구가 50억 년이라는 거예요. 200억 년이 되면 없어진대요. 우리는 지금 200억 년이 뭐예요? 수만만 안 쉬면 가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100년도 못 살잖아요, 지대로. 여기서 뭘 그렇게 집착하고 사냐 말이요. 집착을 놓아버리면 전부가 내 모습이요. 집착하면은 고통스럽고, 집착하면은 오래 못 살아. 살아도 지옥이고. 그러니까 집착을 하더라도 대욕은 모욕이다.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잔 말이요. 알았죠? 그래서 집안에 가서도 한 생각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법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모양이나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도록 일거수일투족이 여법하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막 팔 흔든다든가 처신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부모 보는데 싸워도 안 되고, 또 자식 보는데도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한 가정부터 내 몸도 항상 잘 부처님으로 잘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도 이렇게 주는 거 줘도 좋고 받아도 좋고 그러지. 그냥 여러분 손자한테도 늘 주란 말이요. 그러면서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대. 절대 꾸지람 안 해도 됩니다. 너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 거 내 자신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자식도 믿고 내 이웃도 믿고 모든 사람을 믿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보자 그라.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그 연수원생들이 한 30여 명이 공부하러 그 여기 수련대에 오더니 오늘 또 왔어.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라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다는 것은 그 아주 대단한 분들이라 봐. 오히려 시험도 더 잘 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분들 때문에 이 방거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 이 방거사 얘기를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그 실증이 안 된 이 방거사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 같은 분들은 대표적이나 부처님이요, 바로. 방거사 얘기를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어느 그때 그 스님 한 분이 이 방거사 어록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달라 하더라고. 그리고 그 팔죽시도 보여주고. 그런데 나는 글자만 보면 내가 나간다고 큰 소리 했는데 이 팔죽시를 보니까 글자는 쉬운데 안 나가더라니까. 그래 한참 꿈 놓고 그 관을 하다 보니 나가. 하도 좋아서 그걸 그 번역을 해주다 보니까 뒤에는 방거사 어록책을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번역을 하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번역가로 나섰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주 대단하더라니까. 한문 자체가 우리말이 없어요, 옥편에. 그리고 방거사 입장에 들어가니까 풀리더라니까. 근데 지금 했으면 내가 아주 자상하게 주도 달고 했을 텐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이 법문하려고 방거사 어록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설명을 안 하면 모르겠더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한 구절만 내가 오늘 소개한단 말이에요. 이 방거사는 중국의 양양 사람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고을 태수였대요. 근데 집안도 좋지만 억만장자의 아들이요. 그렇게 대부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 다나선사, 훗날 다나선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과거 시험 보러, 요새 같으면 고시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행각성한테, 행각성이란 이름 없는 스님이요.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그 길로 과거 시험 안 보고 스님이 됐어. 그거는 보다 스님이 되면 좋겠다. 법문을 듣고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어려운 거요. 더구나 방거사는 장가까지 다 간 분이요. 처자식 듣고 그 재산 다 버리고 스님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대인 아니면 어렵습니다. 친소박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어렵구만. 아, 그래가지고 그 석두 스님 회상에 갔어요. 가서 이제 석두 문장도 뛰어나니까 이제 한번 겨뤄봐서 석수님한테 불여만법 쉬어자는 시심만 있고 만법과 더불어 버다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석두 스님이 방가사 입을 척 틀어 막아버렸어. 거기서 깨쳐버린 거라. 거기서 그냥 눈 떴어. 깨치고 나서 이제 공양주 하는 거예요. 부목도 하고 이제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데 열심히 물 길고 나무하고 이제 일할 때 하는 것 보니 범상하거든. 그래서 한번 큰 스님께서 물었어. 너의 일용사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 방거사 말이요. 구진 일용사인데 일용사는 코로다 갇혔는데 누가 주니 자니 이름을 붙였는고 청산에는 점해가 끊어졌는데 나무하고 물 길은 이대로입니다. 옳다. 네가 치냐 소냐. 원컨대 사모함으로 쫓고 체하고 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나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알아듣겠어? 일용사는 다 고로 갇혔는데 누가 이거는 집이고 불풍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본래 이것은 뭐 나무니 이 마이크니 이거 우리 훗날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에? 주니 자니 이름을 붙였느고 청산에는 점해가 티그리 다 끊어졌는데 나무하고 자기를 비유해서 청산에 비유한 거예요. 나무하고 물길은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옳다. 네가 치냐 소냐 네가 스님으로 있겠느냐 속인으로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원컨대 사모함으로 줬고 내가 스님을 다 존경할지언정 체하고 염하지 않게 체라는 건 머리 깎을 체자 물들염자 먹물들이 머리 깎고 먹물리면 스님 아니야? 머리 깎고 먹물들이 스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뭐 그 소리요. 처자식 있으니까 내가 뭐 있는 그대로 하면서 도 닦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훗날 그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을 소장놈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리고 보물은 동정하라는 호수에다 다 버려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그 보물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지. 에? 그 땅은 다 나눠준 건 좋은데 그 바다에다가 버려버린 거 잘했어 잘못했어? 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 아 불사를 하든지 저래. 아니면 불사를 도와주지. 공부가 많이 된 자신도 애착이 있는데 어리석은 놈들한테는 돈을 주면 베려버려. 난 돈 주면 베린다는 소리 가끔 들었구만. 근데 여러분은 나 베리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래 그냥 벌어버리고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따로따로 이제 사는데 등넘에 살아. 거기는 이제 그 농사나 집 먹으라고 밭 한 땡이 주고 자기는 논이 밭 필요 없거든. 이 대바구리 만드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대바구리 만들어가지고 그 딸 이름이 영조예요. 영조 보고 가서 장에 가서 그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연명을 해. 그러니까 오죽했겠어. 하루에 한 끼 써 먹다가 이틀에 한 번 먹다. 못 팔면 또 굶으면 돼. 짐승도 사는데 못 살 택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전에 많은 선지식들 다 섭렵했습니다. 전부 다 점검 다 하고, 이제 말년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줄입니다. 그래, 이제, 방거사가 그렇게 이제, 인가를 받고, 마조 도일선사를 찾아가서 불여만법 시어자는 시심만 있고 하니까, 일구흡진 서강수라. 네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내가 일러주리라. 여기서 확철 대화합니다. 일구흡진 서강수라. 내가 저 동국대학을 가봤더니 일구흡진 서강수가 있어. 그리고 학장이 뭐 뜻인지 모르고 저 뭔 뜻이냐 물어. 저 뭐 모르고 그냥 누출쳐도 모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고만 일구흡진 서강수라. 네가 한 입에 서강수를 들어 마시면 일러주리라 하는 데서 방거사가 확철 대화합니다. 근데 이 방거사가 말년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열반 들 때가 다 됐어. 세상을 옷 벗을 때가 됐단 말이요. 그렇게 딸 보고 얘야 내가 오늘 40만 되면
내가 열반에 들 텐데 내가 좀 해가 얼마든가 봐라 그랬더니 가더니 아버지 벌써 4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니 4시만 된 게 아니라 지금 1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마 딸이 거짓말할 줄 모르고 그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 아주 잘 안다고 했는데 딸한테 속은 거예요. 문밖에 정말 1시간 거 벌러 온 사이에 아버지 안전자리에서 딸이 먼저 가버려. 또 가보자 틀고 여러분 같으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울고 불고 하겠지? 근데 방거사는 뭐라 한지라 이야 커너 한번 솜씨 한번 빠르다. 옷 벗대기 그냥 벗어버리기 그냥 마음대로 차지하는 거라 생사를. 죽고 또 저 사람 더 살고 빨리 가려면 가고 옷 벗대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왜 합니까? 자기가 먼저 열변에 들려는 딸이 가버리 할 수 없이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는데 그 고울 태수가 그 늘 그 법문 들으러 와 이 방거사한테. 예. 그래 와가지고 오니까 그 얘기를 해줘. 아니 내가 세상에 갈라했지 딸이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기록에 남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법문 드는 거. 그래 내가 지금 내가 갈 텐데 내 죽거든 그 아무한테 연락 말고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고 이 산넘에 가면 내 아들하고 마누라가 있어. 거기에 뿌리고 나서 연락하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부고장 보내고 난리겠지 부죠? 그러고는 그 거사 위에다가 손을 떡 얹고 그 자리에 세상은 화나요 무시려 환가하고 싫답지 않아 영원하지 못하니 잘 있게 나 가네 그러고 뚝 앉아서 가버려 그대로. 밤에 그 방에 그 불도 없는데 방광을 한 거예요. 몸에 훈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해서 시킨 대로 그냥 뿌려버렸어. 그러고는 이제 등남에 가서 그, 뭐냐, 아들하고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뜨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보살한테 얘기했지. 이거 방거사 그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아들한테 가서, 얘야, 영주하고 방거사가 가버렸단다. 그러니까 그냥, 꽹인질하고 있다. 그러고 가버려, 그냥 서서. 그 소리 듣자마자 그냥 서서 열반에 들으니까 이 어리석은 놈이 꼭 우찐 예비하고 똑같노. 그러고는 그냥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고는 동네 사람한테 나 간다고 잘 있거라고. 그런데 그건 두 가지 나와. 종적이 묘연하다는 것도 나오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묘연하다 이렇게 나와. 어떻든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간 사람이 있단 말이요. 좋은 일하고 멋있게 가고. 그러니까 봐도 보고 또 봐도 존경심이 우러나. 좀 더 살라고 수술이나 하고 아우정거리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요. 알았어요? 그냥 좋은 생각하면 그냥 쌍 오늘 이 생각하면 소화가 잘 된다 가니까 좀 굶기 참을성 없으면 안 돼. 좀 배고픈 것도 참고 즐거운 것도 좀 참고 배고프다고 밤에 또 먹고 그렇다 또 뭐 아프다고 그래 오늘 법회 그래서 못 온 사람도 있어 지금 보니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못 참고 가난한 것도 못 참고 베풀고 저 화나도 못 참아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보따라서 가버리고 나무 일 아니다. 오늘 이거 이제 모든 장 깨쳤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거 겪어봤지? 오늘 이만하면 됐지? 아, 성불합시다.